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혜은입니다. 네, 오늘은 두개골의 구조를 하려고 해요. 원래는 안면근과 두개골 두 가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네. 이제 안면근은 안 하고 오늘은 두개골의 구조에 대해서 얼굴뼈, 머리뼈에 대해서만 네. 하도록 생각보다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두개골이라는 게 네. 이 크기가 해골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요. 네. 눈에 보이는 거 눈, 코, 입 이게 보이고 네. 뼈가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도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을 그리려고 하면은 네. 두개골 그다음에 네. 그 뼈를 머리 뼈를 알아야지 돼요. 네, 그래서 네. 그 머리뼈의 구조를 알면 네. 얼굴 그리기가 좀 쉬워요. 네. 얼굴 회원님도 얼굴 네. 잘 그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쵸. 네. 얼굴을 잘 그리면 사람들 네. 반응도 너무 좋은데, 얼굴을 그쵸. 못 그려주면 그냥. 아, 제가 얼굴을, 네. 저도 얼굴에 네. 되게 집착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얼굴이 네. 그 각자 개개인의 고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닮지 않게 되거나 네. 이러면 좀 그림 그릴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여줄 때도 좀 민망한 경우도 있어요. 네. 닮지 않게 그리거나. 근데 이런 것도 다 사람마다 공통점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공통점들을 구조화시켜서 아. 예,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개골과 두개골의 구조에 대해서 네.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뭐 참고를 제가 요번에 참고한 것은 이제 뭐 요런 책들, 책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두개골을 그려보면서 네. 이제 공부를 저도 여러분들 가르쳐드리려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요런 책 한 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전처럼 보시면서 네. 이제 이렇게 뼈에 대해서 뼈나 이런 근육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네.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서적이 있으면 도움이 더. 아, 예, 그렇죠. 되겠어요. 아무래도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렇게 보이실 텐데 조금 반사가 되나요? 예, 보면 이제 그 이거 이 위쪽 뼈가 두개골이에요. 네. 예. 그다음, 어, 상당히 커요. 네, 네, 커요. 그리고 턱뼈라고 하죠. 이 네. 부분. 턱뼈는 하악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개골과 하악골의 네.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처음에 우리가 전신의 동세를 배웠잖아요. 네, 네. 전신의 동세를 배웠을 때 일단은 머리가 계란이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네. 동그란 원통이라고 네, 네. 네, 동그란 굴을 하나를 그려줄게요. 계란 모양으로 조금 길게. 근데 사실은 네. 계란이 아니라 동그래요. 네. 두개골은 동그랗고 네. 그다음에 하악골이 약간 각진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로 봤을 때 계란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정면이랑 측면을 같이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자, 두개골이 약간 옆으로 보이니까 찐빵 모양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악골이 각진 모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길이는 이제 네. 비슷하게 해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십자가를 그렸잖아요. 네. 근데 세로 길이의 2분의 1 지점. 이 부분에 가로선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네. 이 부분이 눈의 위치예요. 그리고 자, 세로선을 그릴 건데요. 세로선은 우리가 정면을 그리기 때문에 코의 네. 위치가 되겠죠? 네네. 네. 네. 다음에 세로선을 측면에다 그어줄 건데 여기가 코의 위치고요. 그 다음에 네. 가로선은 역시 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십자 모양을 잡아 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이 지금 바깥에 계란 모양이 전체 머리뼈의 네. 형태고 이 부분은 측면은 측면 머리뼈의 형태가 되겠죠? 네. 네. 자, 눈 부분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눈은 안구가 여기에 네. 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안구 뼈, 눈뼈의 모양이 요 안구가 들어가게끔 잡히게 됩니다. 자,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네. 약간 윗부분이 살짝 올라간 사각형인데요. 이게 네. 마치 선글라스 모양이 되죠? 정말 닮았어요. 네, 요 뼈는 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모양이. 네, 눈썹 모양하고도 연관이 있는 네, 건가요? 여기가 눈썹의 위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눈썹 모양에 연관이 있고 네.
코뼈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네. 그리고 콧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강 부분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눈뼈 위치 똑같이 이렇게 안으로 패여 있어요. 이렇게 안으로 패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코뼈는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서 나오는데요. 약간 네. 위로 올라갔다가, 네. 여기에는 물렁뼈가 이렇게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여기가 파여 있어요. 네. 네. 이 안쪽이. 그러면서 턱뼈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턱뼈. 하악골이라고 하죠. 턱뼈는 광대뼈 아래로 와요. 여기 광대뼈 이렇게 그려주시고, 광대뼈 아래 약간의 아래쪽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광대뼈에서 치아 쪽으로 나오는 뼈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부분 관자놀이. 여기도 관자놀이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마뼈는 약간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이마 쪽은 여기는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보이겠죠. 네. 살짝. 자, 하악골 다시 그려줄게요. 하악골은 아래 치아와 연결이 되겠죠? 네. 네. 요런 모양. 자, 그러면 이제 정면 해골이 완성이 됐어요. 이 치아는 제가 네. 자세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네. 이렇게 좀, 예, 요런 식으로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뼈, 이 정수리 부분은 약간 각이 져 있고, 요 부분은 짱구 부분이에요. 머리, 옆통수. 여기는 정수리. 그럼 정수리도 약간 올라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측면에서 보면은, 광대뼈가 이렇게 되겠고, 관자놀이 쪽이랑 네. 연결이 되면서, 이쪽에서 귀가 나와요. 이분은 귀가 있는 거죠. 하악골이랑 연결되게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이제 치아가 네. 연결이 되고요. 치아 연결. 자, 턱이, 턱뼈. 네. 네. 여기는, 여기 턱 관절 있는데 연결되는 네. 부분. 네. 네, 요렇게 해서 나옵니다. 하악골. 두개골 바로 아래쪽에 네. 이제 척추가 나오겠죠. 네. 네, 요렇게 되면 우리 해골. 네. 네, 해골이 완성이 됐는데요. 네. 조금씩 제가 형태가 조금 틀렸을 수도 있고 약간 좀 간략하게 그렸기 때문에 네. 실제 해골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네. 전체 구조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서 얼굴 피부를 싸고 있는 거를 좀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눈이 여기 온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눈부터 그리지 말고 일단 네. 전체 두개골을 싸고 있는 네. 피부를 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부분 눈썹이 이쪽에 있다고 했죠? 네. 네, 눈썹이 여기 있고요. 그러면 눈동자가 여기 있으니까 눈동자를 피부가 싸고 있겠죠? 네. 네, 이렇게요. 눈동자를 칠해줄게요. 알기 쉽게. 역시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싸고 있어요. 네, 안면근까지 함께 배우시면은 더 훨씬 더 수월하겠지만은 네. 구조 알기가 수월하겠지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안면근 따로 하겠습니다. 네. 요 코뼈에서 콧구멍이 나오겠죠. 네. 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입술은 치아를 가리고 있어요. 예, 여기 입술, 지금 입이죠. 여기는 네. 입이 나오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치아를 가리고 있는 데서 약간 돌출이 되어 있어요. 네.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전체 두개골이니까 머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아까 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했죠. 네. 눈썹 있는 부분이에요. 눈썹 있는 쪽이 귀의 시작점. 그 다음에 코가 끝나는 점이 귀의 끝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귀의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마에 가려진 머리카락을 조금 그려볼게요. 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러운 얼굴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코뼈에서 내려오는 이제 코 물렁뼈를 포함해서 한번 그려줘 볼게요. 네. 이렇게 콧구멍이 되고 이 부분은 치아를 입술 부분, 네. 입술 부분은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돌출되어 있습니다. 네. 뼈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안구에 눈동자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옆면에서 보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으로 눈이 생기죠. 자, 이렇게 광대뼈 이렇게 나오게끔 그려줄 네. 수 있고요. 귀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네. 그냥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역시 머리. 자, 두개골 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네. 목은 목은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여기 근육이 되게 많은데 네. 나중에 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고 입술 모양 조금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자, 보면은 네. 얼굴이 딱 보이시죠? 네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굴 그릴 때 조금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익히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사실적 네. 묘사를 하는데 더 접근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선 그동안은 그림을 그래도 항상 만화처럼 돼서 걱정을 했는데 네. 이 구조를 이해하고서는 그림을 그린다는 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이게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되게 네.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네. 여러분들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그 두개골 사진이라든지 네.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네, 네. 뭐 책을 구매하셔도 괜찮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 네, 네. 항상 그 두개골을 네. 사람 얼굴에 네. 사람 얼굴을 관찰을 하면서 두개골을 보는 습관을 하시면은 네.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네. 되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